부동산 시장 한파 속에서 아파트 분양 경기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되고 있는 분양가 인상 리스크가 분양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제주도 내 미분양 주택은 역대 최고 수준인 2,500호에 육박했습니다. 이 가운데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매달 최다치를 갈아치우며 1,200호를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최악의 부동산 한파 속에서 아파트 분양 경기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달 도내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90.5로 한달 만에 9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 2월과 비교하면 석달 사이 10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사업 경기도 개선될 여지를 보여 아파트 분양 경기 회복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는 84.1로 전월과 비교해 20포인트 이상 급등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인기 지역의 집값 상승 전환에 따른 기대감과 더불어 정부에서 리츠를 활용한 PF 사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어 5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상승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고분양가 현상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과 지속적인 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달 분양 가격 전망 지수는 7.2포인트 상승한 114.3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아파트 분양가가 서울 다음으로 비싼 상황에서 분양가 인상 리스크가 이어져 분양 경기 회복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